하성란의 1999년 단편소설 촌농날개를 읽어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너의 시계는 3시 14분에서 멈췄다. 초침은 시계의 유리 덮개가 깨질 때 떨어져 달아났다. 너는 시계가 멈춘 1, 2분 후에 의식을 잃었다. 네가 단지 조금 긴 낮잠을 자는 거라고 생각한 그동안에 너의 병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립병원의 앞마당에는 서서히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혼자 걸을 수 있을 무렵 너는 자주 링거병을 매단 삼각대를 밀고 마당에 나가 해바라기를 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언제나 3시 14분이었다. 고지대에 자리 잡은 마당에서는 병원 정문이 고스란히 내려다 보였다. 그곳은 구급차들과 한 손에 음료수 상자를 든 문병객들로 늘 혼잡스러웠다. 커다란 책가방과 신주머니를 든 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병원문 안으로 들어서는 계집아이는 그 분주한 풍경 속에서도 한눈에 띄었다. 아이는 인도가 아닌 차도 한복판으로 조심조심 걸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와 손님을 태운 택시들이 아이를 그대로 통과하며 속도를 높였다. 그때마다 아이의 모습은 난시청 지역의 텔레비전 화면처럼 조금 흔들릴 뿐이었다. 너는 의자에 앉은 채로 그 계집아이를 기다렸다. 시공을 뛰어넘어 신기루처럼 10살의 내가 27살의 너를 문병하러 오는 중이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10살의 내가 걸어간다. 너는 오늘도 아이들 사이에 끼이지 못하고 혼자다. 실내화로 갈아신는 너의 몸을 치면서 앞다퉈 교문 밖으로 달려나간 아이들은 지금쯤 학교 앞 분식점이나 만화방, 문방구를 기웃거리고 있을 것이다. 너는 내 또래의 여자아이들에 비해 키가 두 뼘 정도 작다. 아이들 틈에 끼어 있을 때면 너의 작은 몸은 단박에 두드러진다. 기껏해야 7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같은 반 아이들은 너를 참새라고 부른다. 등에 짊어진 책가방 끈이 양 어깨에 파고들어 한 손에 든 신발 주머니가 땅에다 질질 끌린다. 네가 걸어간 뒤로 구불구불한 금이 그어진다. 아이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운동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넓어 보인다. 너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운동장을 가로질러 간 적이 없었다. 항상 운동장의 가장자리, 학교 건물의 그림자 속으로만 걸어 다녔다. 너는 벌써부터 가로질러 걷는 것이 힘에 부친다. 이후로 다시는 넓은 운동장이나 호텔의 로비, 라운지 같은 곳을 가로질러 간 적이 없다. 아이들을 뒤쫓아가려는 성급한 마음에 지름길을 택했지만 너의 걸음걸이는 자꾸 더뎌진다. 가까스로 교문까지 왔지만 너에게는 교문을 나가 아이들에게 말을 붙일 용기가 없다. 색색으로 칠한 폐 타이어들이 박힌 놀이터 쪽으로 온다. 방금 누군가 타다 갔는지
그네에는 여운이 남아있다. 너는 책가방을 진 채로 그네의 나무 밑실개에 엉덩이를 걸친다. 무심코 시작한 발장난에 그네는 앞뒤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너는 그네를 탄다. 책가방과 신주머니를 모래밭 위에 던져놓고 그네 위에서 발을 구른다. 요령이 생기면서 어느덧 너와 그네의 움직임이 일치되고 너는 파도에 떠다니는 미역처럼 그네에 실려 멀어졌다가 되돌아온다. 그네의 원이 조금씩 커지고 너의 작은 발이 실린 그네의 미실개가 두 개의 쇠사슬이 매달린 가로대까지 올라오고 너의 몸은 땅바닥과 수평을 이룬다. 너의 몸은 어느새 땀으로 범벅이 되고 입에서는 단내가 풍긴다. 어느 날 그네를 굴러 가로대 위까지 차고 올랐을 때 두 손으로 붙잡은 그네의 쇠줄을 놓아버린다. 그네에서 벗어난 너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친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는 네가 날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과나무에서 땅바닥으로 사과를 떨어뜨리는 만류 인력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너는 그대로 날아올라 운동장가에 심긴 플라타너스 이파리를 훑고 지나가 5층 높이의 학교 건물 뒤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땅은 너의 작고 가벼운 몸을 끌어당겨 너는 그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모래밭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너는 너의 몸이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그네봉에는 모두 다섯 개의 그네가 매달려 있어 어떨 때는 다섯 명의 아이들이 그네를 탈 때가 있다. 같이 그네를 타던 아이들이 너를 따라 덩달아 그네에서 뛰어내린다. 아이들은 그네에서 뛰어내리자마자 그네줄 바로 앞에 떨어지며 모래밭에 나뒹군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네를 구르는 동안 미리 착지할 곳을 정해놓기도 한다. 네가 착지한 모래밭 위에는 새 발자국처럼 단정한 너의 발자국 두 개가 찍혀 있다. 실증난 아이들이 그네에서 정글짐 시소로 옮겨가는 동안에도 너는 줄곧 그네만 탄다. 그네를 타는 동안 너는 좀 더 먼 곳에 떨어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네에서 땅으로 떨어지기 직전 공중에서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도 했는데 마침내 떨어지는 동안에 몸을 말아올려 한 바퀴 공중 제비를 해내게 되었다. 운동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놀던 아이들이 삽시간에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너를 시샘한 같은 반 아이 하나가 너처럼 그네에서 뛰어내린다. 하지만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머리부터 곧장 모래밭에 내리꽂힌다. 모래에 얼굴이 긁히고 코피가 쏟아지면서 아이가 모래알이 잔뜩 든 입을 벌리고 울기 시작한다. 담임선생님이 뛰어온다. 이런 위험한 장난은 좋지 않아. 누가 먼저 시작했지?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너에게로 쏠린다. 아이들의 눈빛은 좀 전과는 다르게 싸늘하다. 그 후로 적어도 학교 운동장에서만큼은 그네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을 볼 수 없다. 너도 두 번 다시 그네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다. 선생님,
전 하늘을 날고 싶어요. 하지만 자꾸 땅이 날 잡아당겨요. 너는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교실에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다. 선생님은 처음으로 너의 생김새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아주 작은 아이로구나. 선생님은 얼마 전 새로 사서 세탁을 잘못해 줄어든 모직 원피스를 떠올린다. 이 아이는 줄어든 옷처럼 모든 것이 조금씩 작은 아이로구나. 순간 선생님의 마음 한구석에 스쳐가는 것이 있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이 아이가 혹시 학교 옥상 같은 데에서 몸을 날리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불길함을 떨쳐버린다. 하지만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너는 수십 번도 넘게 옥상에서 떨어져 내린다. 선생님은 너의 작은 눈을 들여다보며 한자 한자 꼬집듯 힘주어 이야기한다. 잘 들어라. 새들만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사람은 절대로 날 수 없어. 단지 넌 다른 아이들에 비해 채공 시간이 조금 더 길 뿐이란다. 어머니를 모셔오겠니? 하지만 너의 어머니는 매일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온다. 엄마는 학교에 올 수 없어요. 하루 결근이면 3일치 월급을 까니까요. 선생님은 하는 수 없이 하늘을 날고 싶다는 너에게 칠판 가득 글씨를 쓰게 한다. 너의 작은 키 때문에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글자는 칠판 절반만 가득 메운다. 선생님은 글씨를 쓰고 있는 너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래서 아이들이 널 참새라고 부르는구나. 중학교에 들어간 너는 잠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접어두기로 한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네를 탈 나이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 너는 너의 몸을 자꾸 땅으로 끌어당기던 만류 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그때 아이들 사이에서는 공책 안쪽에 좌우명 같은 것을 써놓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너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해 글 대신 만류 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곱에 반비례한다고 써놓았다. 만류 인력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너는 믿었다. 하지만 만류인력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조차 중학생인 너에게는 숙제거리다. 중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너의 키는 내 또래보다 작다. 그때 여자 중학생의 평균 키가 154cm였는데 너의 키는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143cm였다.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가려는 너를 체육선생님이 불러세운다. 작은 실내 체육관의 콘크리트 바닥에는 떨어지고 부닥쳐도 다치지 않을 두툼한 매트리스들이 가득 깔려있다. 체육관 안은 냉장실처럼 서늘해서 너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두컴컴한 체육관 안쪽에서 누군가 너를 부른다.
네가 체육 선생님이 말한 그 아이니? 이리 가까이 와봐. 바닥 가득 깔린 매트리스 때문에 너는 주춤거린다. 오늘만 그냥 밟고 와. 앞으론 절대 할 수 없을 테지만 말이야. 너는 목소리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지만 푹신한 매트리스 때문에 자꾸 뒤뚱거린다. 6단 높이의 뜀틀 위에 짧은 머리의 젊은 여자가 앉아있다. 한 손에는 길다란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끝이 바닥에 닿았다. 3월이었지만 아직도 차가운 날씨였다.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스타킹도 신지 않은 맨다리였다. 뒤틀 2단쯤에서 대롱거리는 작은 두 발에는 학생들이 신는 실내화가 신겨있다. 어디 좀 볼까? 젊은 여자가 단위에서 뛰어내려와 너의 앞에 선다. 가까이에서 보니 여자의 키는 너의 짐작보다도 훨씬 더 작다. 이제 너는 방과 후면 곧장 체육관으로 달려간다. 이곳에서 너는 더 이상 참사란 별명으로 불리지 않는다. 그곳에 모인 아이들 전부가 너처럼 자그맣다. 너는 모처럼 마음이 평화롭다. 너는 선배들이 쓸 뜀틀을 옮기고 훈련이 끝난 뒤면 체육관을 청소한다. 가끔은 화창한 날에는 수십 개의 매트리스를 밖으로 드러내서 볕에 말린다. 너의 학교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체육관 앞에 빈틈없이 널린 매트리스들은 언덕 아래 버스 정류장에서도 보였다. 햇빛을 받은 매트리스들은 만년설 같았다. 매트리스에서 앞뒤 구르기를 하고 다리 일자 벌리기로 훈련이 시작된다. 애써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으면 코치의 지시에 따라 선배들이 달려들어 어깨 위에 무동을 탄다. 비명을 지르면 코치가 들고 있는 몽둥이로 사정없이 배를 찌른다. 너의 사타구니 여린 살갗에 피멍이 든다. 너는 다른 체조부원들과 똑같이 맞춘 체조복을 입는다. 살집 없는 작은 엉덩이 때문에 체조복은 자꾸 위로 기어 올라가 엉덩이가 드러난다. 너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진다. 이번에는 엄마가 너를 기다린다. 매일 늦는 너를 위해 엄마는 너에게 손목시계를 사준다. 너의 가는 손목 때문에 시계줄에 새로운 구멍을 뚫어야 했다. 여름이 되고 네가 뜀틀 연습을 하는 동안 시계는 너의 손목에 하얀 띠 모양을 만들어 놓았다. 가죽끈 안에 고인 땀 때문에 살갗이 불어오르지만 넌 늘 그 시계를 차고 있었다. 네가 체육관에 깔린 수많은 매트리스 위에서 굴러가는 동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난다.
웬일인지 너에게는 아직 초조가 없다. 너는 네 옆에 앉은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아주 은밀하게 책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후다닥 옷 속에 숨겨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본다. 그것 말고도 너에게는 2차 성징의 징후가 없다. 가슴 위로 올라가는 브래지어를 자꾸 끌어당기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의 버릇이 너에게는 없다. 아이들의 책가방에는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다. 아이들은 백인 금발머리 남자애와 가수, 탤런트들의 사진을 모은다. 방과 후면 방송국의 공개방송을 보기 위해 몰려가는 아이들을 보며 너는 체육관으로 올라간다. 아이들은 네가 관심 있는 코마네치나 넬리김에 대해 잘 모른다. 연습과 시합 때문에 너의 책상은 빈자리일 때가 많아진다. 너는 수업을 빠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부러움을 산다. 2학년이 되면서 너는 누군가를 훔쳐보는 습관이 생겼다. 두 학년 위인 연이라는 이름의 체조부 선배다. 고등학교 1학년인 연이는 전국체전 서울대표로 나가 평균대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너는 가끔 중학교 건물을 벗어나 조금 떨어진 고등학교 운동장을 기웃거린다. 연희가 평균대 시범을 보일 때면 넌 홀린 듯 그 모습을 바라본다. 평균대에 올라서는 자세부터 연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대부분 도약대를 평균대 끝에 놓는데 연희는 평균대 한가운데 도약대를 놓는다. 도움닫기로 뛰어와 도약대 위에서 발을 굴러 뛰어올라 곧바로 평균대 위에 일자뻗기로 앉는다. 평균대의 폭은 10cm밖에 되지 않는다. 너는 아직도 기본 동작을 훈련 중이지만 아무도 없을 때 평균대 위에 올라가 보기도 한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너는 중심을 잡기 위해 두 팔을 날개처럼 퍼드덕거려야 했다. 너는 그 선배를 따라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다. 머리를 정수리에서 동여매고 빠지는 짧은 머리카락을 고정하려면 10개가 넘는 실핀이 필요하다. 바싹 묶은 머리 때문에 눈과 눈썹이 당겨 올라가 너의 얼굴 표정은 늘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너의 주 종목은 2단 평행봉이다. 2.3m와 1.5m 높이의 두 봉 사이를 번갈아 오갈 때 너의 작은 몸과 긴 채공 시간은 두드러진다. 하지만 봉 위에서 물구나무 서기로 정지할 때면 몸을 지지한 두 팔이 자꾸 흔들린다. 물구나무 서기에서 회전, 다시 낮은 봉으로 건너뛰고 높은 봉을 다시 옮겨잡을 때 몸을 뒤바꾸는 연습 중에 너는 쥐고 있던 봉을 놓치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럴 때마다 코치의 긴 막대기가 너의 아랫배를 쿡쿡 찔러댄다. 너는 벌로 체육관 한가운데 물구나무 서기 자세로 한 시간 동안 서 있는다. 몸이 굽거나 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얼굴로 피가 몰리고 몸을 지지한 두 팔이 사정없이 휘뚝거리기 시작한다. 너의 눈앞으로 희고 붉고 누르스름한 맨다리들이 지나간다.
지나가는 다리들은 벌을 서고 있는 너에게 한마디씩 농담을 던진다. 가늘고 흰 다리가 내 앞에 선다. 발목에 두른 각반 위의 종아리와 허벅지에는 검보라색 멍이 들었다. 넌 벌건 얼굴을 들어 그 다리의 주인을 올려다본다. 연이다. 연이기 때문에 너의 얼굴은 더욱 붉어진다. 물구나무 서기를 할 때 두 손바닥으로 네 몸을 받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바닥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 경우엔 효과가 있었어. 아까 착지할 때 너무 멋지더라. 체육관에서 연희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연희는 아시안게임의 주전선수로 뽑혀 선수촌으로 들어갔다. 매일 밤 너는 연희에게 편지를 쓴다. 체육관에 가는 것도 시들하다. 지각한 벌로 너는 토끼띔을 뛰거나 물구나무 서기를 하거나 철봉에 매달려 있다. 신문에서 아시안게임 유망주라는 코너에 나온 연희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너는 물론이고 코치까지도 연희가 평균대 부문에서 메달권 안에 들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메달 소식보다 연희의 사고 소식이 먼저 들려왔다. 뜀틀 연습을 하던 도중 연희는 공중에서 떨어져 목이 꺾였다. 신경이 다쳐 목 아래의 사지를 쓸 수 없다는 소식이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난 후에도 연희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 너는 이제 물구나무 서기의 정지 동작에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높은 봉에서 회전을 하고 착지 동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두 번 반 공중 돌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렵 너는 그네를 타던 10살 때의 기억을 되살려내서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사로잡혀 있었다. 2단 평행봉 위에서 연습을 하는 동안 너는 어릴 적 그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의 몸을 잡아끄는 중력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3학년으로 올라갈 무렵 너는 학교의 주전 선수가 되었다. 턱과 발뒤꿈치를 들고 온몸을 쭉 편 채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가 몸에 뱄다. 단 한 번 너는 체육관으로 가는 대신 연희를 찾아갔다. 연희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내가 갔을 때 연희는 점심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넣어주고 있었는데 연희는 입을 꼭 담은 채 좀처럼 벌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숟가락 끝으로 입을 벌리기 위해 애를 쓰다 연희의 머리통을 쳤다. 연희는 침대가로 쓰러져 베개에 얼굴이 파묻혔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어머니가 울면서 연희를 잡아일으켜 등 뒤에 베개를 대준다. 침대에서 어설프게 기대앉아 있는 연희는 예전의 연희가 아니었다. 얼굴과 온몸에 하얗게 살이 올라있었다. 환자복 아래로 드러난 손목도
살이 겹쳐 누에 같았다. 정수리에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카락은 귓바퀴가 훤히 드러나도록 짧게 잘라져 있었다. 너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너는 그날로 너의 머리를 짧게 잘라버렸다. 코치는 연습 시간을 빼먹은 것과 머리를 짧게 잘라버린 것 때문에 몽둥이로 너의 아랫배를 찔러대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1학년들이 해야 할 체육관 청소를 하고 빼먹은 연습 시간만큼 밤늦게까지 남아 연습을 한다. 너는 자꾸 평행봉에서 떨어지고 뜀틀로 뛰어가다 중간에서 멈춰서기를 반복한다. 평균대 위에서는 발 한 번 딛지 못하고 매트리스 위로 나동그라진다. 순간 아랫배가 코치의 몽둥이에 찔릴 때처럼 와락와락 쑤셔온다. 초조다.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체육관을 들락거리고 맨다리에 코치에게서 훈련을 받는다. 대회를 앞두면 수업은 하나도 들을 수 없다. 회전, 지지, 도약을 반복하는 동안 내 몸에는 멍자국이 늘어간다.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으로 하루 종일 로진백을 쥐었다 놓는다. 떨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손에만 묻히는데도 온몸이 로진가루 투성이다. 체육복과 다리, 발에는 누군가 손바닥으로 때린 것처럼 허연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다. 멘솔에 담 로션 냄새는 이제 너의 체취가 되어버렸다. 너의 얼굴은 조금 각이 졌고 지지 동작과 평행봉이 익숙해지면서 너의 상체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근육이 잡혔다. 너는 차고 있던 시계를 끌러 한 칸 뒤에 구멍에 끼워 넣는다. 가족군의 구멍을 한 칸 늘려 끼우면서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느낀다. 전국체전 서울대표 선발전에서 너는 2단 평행봉 연기를 한다. 그때 그 불길한 조짐은 현실로 다가왔다. 너는 그 연기를 수없이 반복 연습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다. 1단에서 2단으로 뛰어올라 봉을 잡고 흔들어 오르고 물구나무 서기로 정지 동작. 연거푸 후 세 번 손을 놓았다가 회전하며 다시 봉을 잡는 그 동작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너는 봉을 잡는 대신 허공을 두 손으로 쥐었고 너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다. 너는 남은 연기를 하기 위해 다시 봉으로 뛰어오르지만 한 번 엉클어진 동작은 수습할 수 없었다. 너는 착지 동작에서 무리한 욕심을 냈다. 떨어진 점수를 만회하려는 생각이었다. 두 번 반의 공중 돌기를 세 번으로 늘려보려 했다. 너는 혼자서 세 번 공중 돌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하지만 10번 시도 끝에 겨우 두 번 정도 성공했을 뿐이었다. 너는 봉에서 날아올라 세 번 공중 돌기를 한다. 하지만 너는 두 발로 착지하는 대신 엉덩방아를 찧었다. 너는 10점 만점에서
7.8점을 받았다. 대표 선수 자격은 다른 학교의 학생에게 돌아갔다. 교실에서 너의 자리는 복도에서 가장 가까운 맨 앞자리였다. 칠판에 적힌 수학 문제를 필사하고 있었지만 잦은 결석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부가 연필로 너의 등을 찔렀다. 야, 고개 좀 숙여줄래? 네가 칠판을 다 가리고 있잖아. 1학년 가을에서 2학년 봄까지 너의 키는 10cm가 넘게 자랐다. 너는 이제 중고등학교 체조 선수들을 통틀어 가장 큰 선수가 되어버렸다. 2단 평행봉에서 착지 동작을 위해 회전을 할 때면 채 두 번을 돌기도 전에 엉덩이부터 바닥에 떨어졌다. 너의 엉덩이는 어느새 펑퍼짐하게 벌어져 바닥에 닿으면서 둔탁한 소리를 냈다. 잘 익은 홍시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터지는 것 같았다. 연습하던 체조부원들이 너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다시 참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그전과는 다른 뜻의 별명이었다. 너는 매일 혼자 남아 훈련을 했다. 하지만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조차도 조금씩 힘이 들기 시작했다.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두 팔에 너의 몸무게가 전해졌다. 어릴 적 그네에서 떨어지면서 얼굴부터 모래밭에 박히던 여자아이가 떠올랐다. 너는 자꾸 떨어졌고 그때마다 손바닥에 로징가루를 묻히고 침을 뱉어 다시 뛰어올랐다. 나중에는 손바닥에 뱉을 침마저 입안에 고이지 않았다. 너의 사방에는 체조에 사용할 기구들이 널려 있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너는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신발을 벗으려는 너를 향해 코치가 말한다. 금방이면 돼. 그냥 걸어와. 너는 맨 처음 코치를 만난 그날을 떠올린다. 너는 신발을 신은 채 매트리스 위를 걸어간다. 코치의 얼굴을 너는 언제부턴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코치는 그 사이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코치는 5년 전 그대로였다. 늘 짧은 치마를 입었고 맨다리였다. 코치는 한 손에 든 몽둥이로 뜀틀을 툭툭 친다. 도대체 너 뭘 먹은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키가 커지는 약이라도 발명된 거야? 코치의 목소리가 체육관 안을 돌아 웅웅거린다. 하루아침에 콩나물처럼 자라버렸으니 날 참... 네가 이렇게 커버릴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니? 코치가 되레 화를 내고 있다. 너는 코치 앞에서 정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아킬레스건을 다치고 목이 다쳐 체조를 그만둔 경우는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 어차피 체조선수 생명은 너무도 짧으니까 말이야. 체육관 문을 밀치는 너의 뒤에 대고 코치가 소리친다. 최선을 다해 공부해라. 알았지? 너는 혼자 비탈길을 내려오며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궁리해본다. 너는 비누로 막 씻은 손바닥에서도 늘 로진 향과 시큼한 침냄새를 맡았고 수학, 영어, 국어보다 2단 평행봉과 뛰음틀, 평균대가 익숙했다. 너는 너 또한 너의 코치처럼 더 이상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꿈에도 키가 큰 너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